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굴을 넣는 그 고래의 이름은 허튼 고래냐, 안 그러면 줄고래냐, 이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해전구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일종의 해전구들도 줄고래를 연장한, 외줄로 연장한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허튼 고래와 줄고래로 이렇게 많이 나누는데 저희 구들 연구소에서는 같은 허튼 고래지만은 때로는 터인 고래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터인 고래라. 내가 허튼 고래와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그 명칭을 조금 달리 보자는 의미에서 터인 고래라 이렇게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궁이 위치가 건물의 한쪽 면에 있다면은 굴뚝의 위치는 반드시 이 C 부분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고래 됐든 무음 구들이 됐든 대동년도 구들이 됐든 어떤 구들이 형식이 됐든지 간에 방의 중심 부분으로 아궁이와 대치되는 곳에 굴뚝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굴뚝이 비록 A 부분에 설치되고 B 부분에 설치되더라도 모든 굴뚝의 위치가 C 부분에 있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굴뚝까지는 연도의 기능으로, 그러니까 대동연도의 기능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이 고래 속에서 전체 넓게 쉽게 퍼지는 것이지 그냥 일반 줄고래식으로 이렇게 만든 것은 절대로 불을 넓게 펼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궁의 하열이 이쪽에가 굴뚝이 설치된다면은 아궁의 하열이 바로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이 주류뚝을 이래 막아가지고 이쪽으로 많이 가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마지막에 배연되는 이 부분에 하정판을 설치하면은 이쪽으로 오는 열기가 다시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공평하게 양이 조절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쪽에 굴뚝을 설치한다 하면은 또이 아궁의 하열이 고온 배연으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저온 배연으로 탈때 이쪽으로 굴뚝이 있는 쪽으로 배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고온 배연으로 상단 마지막 그 배연구 위에 화정판을 설치하면은 이쪽으로 오는 하열이 조금 지체되고 양이 줄어들고 반대로 이쪽으로 하열이 많이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것을 여러 번 실험을 해가지고 구두를 놓게 되면은 아궁이가 어느 곳에 있든, 또 굴뚝의 위치가 어느 곳에 있든, 이 주류뚝과 또 화정판 이두 가지만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 고래 속의 화열을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더 보낼 수 있고, 또더 적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법이 저희 무음 구들 연구소의 특징인 것입니다.